중세 유럽 왕족들만 먹었던 왕의 열매이자 눈의 만병통치약이라 불린 아로니아. 아로니아의 그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항산화의 능력이 다른 베리류보다 대단히 높은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그린베리의 3배, 딸기의 12배 이상 함유한 아로니아. 특히 동유럽 폴란드의 아로니아는 영하 40도, 17시간의 자외선을 견디며 가장 강력한 안토시아닌을 만들어낸다. 눈 혈관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망막세포에 존재하는 로돕신이라고 하는 색소의 재합성을 돕는 안토시아닌. 로돕신이 부족하게 되면 안구의 질환을 일으키고 눈을 피로하게 하고 특히 야맹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이런 증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관 질환이 국민병이었던 폴란드는 아로니아로 혈관 질환 사망률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아로니아의 효능은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기도 했다. 평소 눈에 좋은 아로니아를 생으로 즐겨 먹는다는 김보아 씨. 이거 먹으면 눈이 굉장히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거죠. 이 아로니아를 특별하게 먹는 그녀만의 요리법이 있다고. 부추, 양파, 당근을 채썬 다음 아로니아 생과를 100% 갈은 아로니아 분말을 넣어주는 것이라는데. 저는 입 안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오장육부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든요. 네. 살짝 하늘에 조물조물 묻혀주기만 하면 아로니아 부추 무침 완성. 밥을 지을 때도 빠질 수 없는 아로니아. 아로니아 분말가루를 넣고 밥을 지기만 하면 보랏빛의 아로니아 밥이 완성된다. 다음은 아로니아 물김치 만들기. 아로니아 분말을 물, 소금, 설탕과 함께 섞은 다음 물김치 재료에 부어주면 새콤달콤 아로니아 물김치 완성. 이렇게 해서 이제 실온에다가 한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만 놔둬도요. 하룻밤만. 실온에다가 하룻밤만 놔둬도 발효돼가지고 맛있죠. 마지막으로 오렌지와 각종 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요구르트에 아로니아 분말을 섞어 샐러드 소스를 만든 다음 썰어둔 과일 위에 뿌려준다. 이때 아로니아도 적당히 넣어주기만 하면 아로니아 샐러드 완성. 안토시아닌 굉장히 풍부해서 항산화 성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노화를 좀 늦춰준다 그러잖아요. 몸에도 좋고 눈에도 좋은 아로니아 건강밥상 대령이요. 보기만 해도 눈이 건강해지는 보랏빛깔 밥상. 이것이 바로 김보아 씨가 자주 챙겨 먹는다는 특별 식단이다. 모든 요리에 아로니아를 넣어 눈 건강을 지키고 있는 김보아 씨. 이거 맛있다. 굳이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눈에 건강에 좋다 하는 음식 이렇게 찾아서 꾸준히 먹으면서 그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